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금이 있을까요? 사인금입니다. 물론 뭐 충공도는 충공 한국 사람이니까 충공도가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겠죠. 한도, 벼룬금 이런 것들이 한국에만 조선에만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금 사인금을 소개합니다. 자, 다른 금은 물론 뭐 무기지요. 적을 살상하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금은 특별합니다.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게 귀신을 이기고자 하는 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재앙을 막아낸다. 그래서 아무나 시골 대자권에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정에서 임금의 지시에서 몇 자루만 그것도 아무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12지간 우리 동양에는 12지간이 있습니다. 각종 12마리의 짐승을 각 해에 붙였죠. 뭐 소띠, 쥐띠, 말띠, 뱀띠, 뭐 용띠, 토끼띠, 뭐 또 빠진 띠가 뭐 있나요? 뭐 하여튼 그런 동물, 범, 쥐, 소, 뭐 이런 그 12마리의 동물을 해당하는 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소의 해다. 원래는 쥐의 해야. 원래는 돼지 해야, 원래는 용의 해야, 원래는 뱀의 해야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12지간이 시간도 그렇게 적용됩니다. 12시간을 나눴죠. 그 다음에 달도 그렇게 나누고 또 시도 그렇게 나눴죠. 그때 이 동양 특히 한국에서 중국 사람은 용이 최고입니다. 용이 뭐 신격을 하죠.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동물 중에 가장 강한 호랑이를 가장 충성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모형이 호랑이 같다. 우리는 표시 지도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한반도 모형이 토끼 같다 하고 얕잡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죠. 자, 사인금 오직 유일한 조선에만 있는 금이죠. 자,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의 해, 인의 시, 인의 월, 인의 시, 인의 일, 인의 시 네 개의 범상한 기운이 모이면 굉장한 우주의 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때 만든 금은 사인금이라고 하는데 자, 인신은 언젠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조용하고 세상이 잠들었을 시간에 만드는 겁니다. 자, 금을 그때 뭐 물론 뚱땅뚱땅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타조한다. 처음에 불을 붙여서 금신에 불을 들어가는 순간 그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년이 12년 만에 오니까 2010년 백호의 해에 만들어도 어떤 검신을 가지고 지금 조립을 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만든 검들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한번 이 검이 이미 미국에 팔렸습니다. 교포한테 팔렸는데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꺼내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인금의 특징, 금날이 일반 금날하고 달리 글자가 금으로 조각되어서 상감, 파서 끼우는 상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문 전서체로 27자의 글씨가 들어있죠.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사인금이라고 붙이면 사인금. 자, 한번 글자를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잠깐 참고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금강전 권원영이라. 금강전 권원영이 뭐냐?
하늘의 기운이 하늘의 전기가 땅에 감염하고 곤 땅군자죠. 곤은정 땅에 신령한 기운이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일월상 강전형, 일월상 강전형, 여기 일월상 강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와 달의 도가, 해와 달의 기운이 언덕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같이 물의 이치로서, 그 다음에 휘뢰전 운현좌, 자 휘뢰전 운현좌, 자 요거는 제가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천둥과 번개를 휘두르고, 천둥과 번개를 휘두르고 그의 오묘한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막아낸다는 뜻입니다. 자 추산악 현참정, 산과 같은 재앙을 물지. 우리가 살다 보면 재앙이 많이 다가오죠. 나쁜 일도 다가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물리치고 참하여 바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별과 달의 기운을 받아서 폭포수같이 강한 힘으로 천둥 번개를 휘몰아쳐서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나쁜 기운을 참아 잘라내서 편안, 평탄,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별자리는 우주의 성자 중에 191개의 가장 신성한 별자리만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감이라고 하죠. 자, 파서 금조각을 넣습니다. 자, 검시는 페인타임 폴더, 10번 접은 접세 검시만 되어 있고, 자, 장식은 우리 전통 우리 조선의 사인금 장식입니다. 이런 장식이 중국에는 없어요. 자,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냥 사인금 만들어 온다는데, 중국 사람 자기 나라 금이라 말 잘하지요. 김치도 자기 거라고 하고, 뭐 웬만하면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호랑이로 뭐 한 건 없어요. 용으로 한 건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사인금도 자기 것이라고 우길까봐 우길 수 있겠죠. 또 우리 수입업자들이 중국 가서 사인금 만들어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뭐 이놀 이놀 인식 뭔 필요 있습니까? 대량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한국의 보물금 사인금 한 자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